애틀랜타 맘들의 대학 입시 궁금증을 지원하는 중요한 지식 정보. Admission Masters 애지 중지. 애틀랜타는 물론 조지아주의 최고의 명문대인 에모리 대학의 지원자 수는 1980년부터 1990년까지 3,900명에서 6,300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오늘날 이 대학은 3만 3천 명 이상 지원하며 합격률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1984년 에모리대 신입생의 평균 SAT 점수는 1,600점 만점에 1,138점이었습니다. 1995년에는 1,234점이던 것이 평균 점수가 2022년에는 1,500점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에모리 대학은 두 개의 학부 칼리지로 구성이 됩니다. 애틀랜타에 위치한 에모리 칼리지, 그리고 애틀랜타에서 동쪽으로 35마일 떨어진 옥스퍼드에 위치한 옥스퍼드 칼리지입니다. 옥스퍼드 칼리지에 입학하면 이곳에서 2년을 공부한 후에 마지막 2년은 에모리 칼리지에서 보냅니다. 학생들은 커먼앱이나 콜리션앱을 통해서 한 개의 캠퍼스에 지원하거나 두 개 캠퍼스 모두에 원서를 넣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가을학기 에모리 칼리지에는 3만 3,255명이 원서를 접수해서 합격생은 3,543명, 11%가 합격을 했고 옥스퍼드 칼리지에는 2만 892명이 지원해서 3,662명, 17%가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에모리 칼리지 합격생 평균 GPA는 4.0 만점에 3.89, 옥스퍼드 칼리지는 3.88이었습니다. 2022년 가을학기 에모리 칼리지 신입생의 인구학적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남동부 지역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의 비율이 27%로 가장 많았고, 미드 애틀랜틱 지역 출신은 22%, 인터내셔널은 16%로 뒤를 이었습니다. 서부 지역 출신은 12%, 미드웨스트와 남부는 각각 8%로 동률을 이뤘습니다. 뉴 잉글랜드 지역 출신은 6%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해 옥스퍼드 칼리지 신입생의 인구학적 통계를 보면 역시 남동부 출신이 29%로 가장 많았습니다. 뒤를 이어서 미드 애틀랜틱 18%, 인터내셔널 15%, 서부가 14%, 미드웨스트가 9%, 남부는 8%, 뉴 잉글랜드가 6% 순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2023년 가을학기 에모리 칼리지의 신입생은 인종과 민족 배경을 살펴보면 아시안 아메리칸이 25%, 백인이 37%, 흑인이 21%, 히스패닉이 19%, 아메리칸 인디언이 2%, 외국인 유학생이 14%였습니다. 옥스퍼드 칼리지는 아시안 아메리칸 30%, 백인이 42%, 흑인 14%, 히스패닉 15%, 아메리칸 인디언 1%, 외국인 유학생이 11%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2023년 가을학기 에모리대의 일드율은 약 4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드율이란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들 중에 실제로 대학에 등록한 비율을 가리킵니다. 에모리대는 3만 3천 개가 넘는 원서를 받아서 약 1,900여 명의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2023년 가을학기 에모리 칼리지에는 1,436명, 옥스퍼드 칼리지에는 526명이 각각 등록했습니다. 등록생 중 조기 전형 방식인 Early Decision 합격자가 50% 이상을 점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처럼 지원자가 많지만 에모리대는 각 지원자에 대해서 종합평가를 실시합니다. 단지 시험 점수와 기본적인 성적만 보지 않고 이것을 넘어서 입학위원회는 캐릭터의 특징, 고등교육에 대한 열정, 커뮤니티에 대한 인식을 가진 학생을 찾아 우리 대학의 캠퍼스와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공과 관계없이 대부분 에모리 대학생들은 여러 가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술과 커뮤니티 서비스, 메디컬 리서치, 연극, 기업가 정신, 스포츠 등 다방면에서 말입니다. 에모리대 입시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꼽히는 요소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수강한 수업들의 강도, GPA, 추천서, 과외 활동, 재능과 능력, 캐릭터와 개인의 특질 등입니다. 이어서 중요한 항목으로는 표준시험 점수, 에세이, 그리고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에모리대 학생이 꼭 되고 싶다면 다음의 내용을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에모리대 입시에는 Early Decision 1, 2, 정시 지원이 있습니다.
다른 명문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Early Decision 합격률은 Regular Decision보다 더 높습니다. 에모리 대학은 선택적으로 동문 인터뷰를 제공하며 대학에 대한 관심 표명을 심사에서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에모리대 진학이 목표라면 일찌감치 원서를 준비해서 전략적으로 Early Decision으로 지원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육전문 컨설팅그룹 어드미션 메스터스 진아 김이었습니다.